안녕하세요. 영예살롱의 영롱입니다.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갖고 왔죠? 너무너무 죄송하고, 영상 올리지 못한 만큼 또 예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아트는 이렇게 캐릭터를 이용한 아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캐릭터 그리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파츠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준비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베이스 젤, 탑 젤 준비해 주시고요. 파츠들이 이제 올록볼록 올라오니까 오버레이 꼭 하셔야 되거든요. 오버레이용 클리어 젤. 그리고 메인 컬러로 사용하는 컬러. 저는 시스루 컬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골드 글리터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없으셔도 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반볼창을 올릴 때 밑그림으로 표시를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저도 밑그림보다 지금 키티 얼굴이 좀 커졌기 때문에 보시면은 골드 펄이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를 감안해서 그래도 좀 티가 안 나게 하시려면은 이 골드 펄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시면은, 하얀색이나 무슨 연핑크라든지 최대한 눈에 안띌수 있게 연하게 그려주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아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프리퍼레이션과 베이스 젤을 마친 상태고요. 이제 컬러를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원콧 하도록 할게요. 큐어링 해주세요. 원코트 큐어링이 끝난 상태고요. 이제 쓰리코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쓰리코트 큐어링도 마친 상태고요. 이제 위에 키티 얼굴을 만들어줄 건데, 저는 이 골드 컬러를 여기 팔레트에다가 조금 덜어놨어요. 세필 브러쉬에 이렇게 조금씩 묻혀서, 먼저 키티 얼굴이 올라갈 위치를 조금씩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키티 이마, 그리고 얼굴 크기는 한이 정도. 그래서 사방으로 점을 찍어주시고요. 리본은 색이 아주 진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본인이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귀의 위치라든가 조금씩 표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키티 얼굴은 제가 반볼참으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림이 오히려 더 진해지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조금 점을 찍어가면서 위치만 조금씩 표시해주는 정도로 할게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큐어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볼참을 올려줄 건데요. 저는 이 클리어 젤을 이용해서 올려줄 거기 때문에 팔레트에 조금 덜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본을 올릴 거기 때문에 리본 쪽에만 젤을 좀 바르도록 할게요.
되셨으면 큐어링 해주세요. 자, 이제 나머지 얼굴 부분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젤을 묻혀서 파츠를 올릴 부분에 이렇게 젤을 올려줄게요. 지금 다 올려준 상태고요. 모양을 조금씩 작아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젤은 굳기 전까지에는 계속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모양이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모양이 나올 때까지 조금씩 자리를 잡아주신 다음에 자리가 잡혔으면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이 되었고요. 이제 눈과 코를 그려줄 건데 키티의 눈하고 코는 동그랗지가 않고 좀 타원형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원형에 맞는 파츠가 있으면은 그걸 쓰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골드 컬러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코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에 이 볼이 코하고 볼 사이 중간쯤에 오는 게 가장 위치가 좋더라고요. 코와 볼 중간쯤에 코 살짝 타원형으로 코는 가로로 살짝 각큐어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더 입체감 있게 통통하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이 끝났고요. 수염까지 하면은 그림이 또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수염은 생략을 하고요. 이제 다른 장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츠 올릴 때 사용한 클리어 젤을 조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큐어링 하겠습니다. 큐어링이 되었고요. 이제 클리어 젤로 오버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큐어링 하겠습니다. 자, 큐어링이 되었고요. 한 번 더 오버레이 하도록 할게요. 표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면 큐어링 해주세요. 자, 큐어링이 끝났고요. 이제 클리어 젤은 아무래도 미경화 젤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탑젤 바르기 전에 미경화 젤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탑젤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큐어링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트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보시면은 나머지 손가락들도 이렇게 세트 느낌으로 해봤는데 같은 방법으로 사용했던 글리터 또 반볼참들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자, 나머지 손가락들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배치만 달리해서 한번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제 손톱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 손톱에 올려봤는데요. 자,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됐고요. 실수로 한 네일이지만 뭔가 골드와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해도 그렇게 추워 보이지 않게 예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아트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예쁜 아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